어느덧 찾아온 완연한 봄, 따스한 봄을 만끽하려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인데요. 광진구가 겨울철 쌓인 묵은 때와 중국발 미세먼지로 오염된 도로와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해 물청소 차량을 동원해 대대적인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7시부터 2시간가량 이어진 새봄맞이 대청소에는 주민과 시민단체, 공무원 등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자양로 등 관내 20개 간선 이면도로와 도로상의 주요 시설물을 집중 청소했습니다. 광진구는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청소를 시작으로 9월까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광진 클린데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